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프로일 뿐 예언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아님 말고 미스터리 박사 비틀즈 코드 오늘도 특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게스트가 너무 많아서 고 맥카트니와 영민 해리슨도 간신히 자리에 앉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특히 고영욱 씨는 뭐 오늘 잠깐 시간 좀 냈습니다. 제 신을 뒤로 미루고 아 정말요? 네, 요즘 연기에 온 힘을 쏟고 미룬 있는데. 겁니까? 밀린 겁니까? 사실 촬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네. 분들은 찍고 계신데 네. 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정신 씨도 오늘 쉬실 뻔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게스트가 저 때문에 남은 거예요. 어? 예. 누구지? 오늘 특집 역시 비틀즈 노래와 연결이 됩니다. I wanna hold your hand 특집입니다. 비틀즈도 살아계셨다면 손을 잡고 싶을 만한 그 정도의 인기와 미모. 네. 최고죠 요즘. 최고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평정한 이들 소녀시대입니다.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 야, 그만큼 비틀즈 코드가 중량감이 이제 생겼다는 네, 얘기예요. 네. 다 그렇죠?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예, 예. Jesus Christ. 아. 자, 우리 비틀즈 코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네. I wanna hold your hand. 특집이거든요. 네.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 특집의 모양새는 이제 다 갖췄습니다. 손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뭐 끝났다. 형식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손에서 나왔으면 특집이죠. 예. 전 세계가 너를 주목해 But bring the boys out 오, 아니, 요게 바로 그 세계적인 프로듀서 테드라인 테드라인 네. 사람이죠? 봄 아니죠? 아, 아시는구만. 왜 이렇게 뚱뚱해요? 라일리 라일리. 라일리? 네, 배워 말고. 나 테디 배워만 알아서. 어떻게 생겼어요? 딱 봤을 때는 되게 개성 있으시고 뭔가 되게 위엄 있으세요. 딱 말씀하시는 순간 되게 귀여우시고 그리고 목소리 되게, 톤이 살짝 좀 하이톤이실 맞아요. 때가 많아요. 그래서 Yes, girls, that's what I want you to do.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아니 저 한참 90년대 초반에 활동할 때도 유명한 프로듀서였거든요. 최고였죠. 네. 아니 지금 자넷 잭슨, 듀스랑 네, 언타이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맞아요. 마이클 잭슨, 데인저러스도 참여. 너는 팀 뺏겨. 가수예요. 필던데 가수를 얘기하고 있죠.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세계적인 우리 프로듀서 테디 랄리가 참여해서도 화제고요. 아. 예.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제 뭐 소녀시대 요즘 뭐 유명세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비틀즈 코드 아세요? 알죠. 아, 너무 해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봤을까. 아, 근데 저 원래 이렇게 두 팀이 같이 나와가지고 평행 이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랑 어떤 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밖에 없는. 식구가 많아서. 저희도 오늘 왜 네. 상대편이 안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VCR만 보내오셨거든요. 대덕에서 왜 소녀시대만 불렀는지 일단 VCR 통해서 한번 보자. 네네. 네. 고르 중에 있는 거 아니야? 난가? 소녀시대하고? 또요? 지겨워. 대덕에서 보내온 충격적인 데이터.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번. 동시에. 밤멈처럼 공전하는 그들의 운명. 이거 뭐? 한글 자음으로 얽힌 두 남자. 아무리 한글 자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 아, 서머, 녹지마, 녹. 팥빙수와 핫서머의 연결까지. 핫서머.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운명 반복 평행 이론. 이 미스터리한 이론이 소녀시대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에러가 났나요? 아, 잠깐만요. 소녀시대는 평행이론이 성립하는 존재가 없다. 라고 지금 저걸 무슨 버퍼링 생긴 것처럼 성우분이 너무 없어 보이는.
봤는데 자체적으로 어, 우리 108분의 박사님들이 손예씨 때는 네. 평행이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보내오셨어요. 그럼 저희 가면 되나요? 그래서 요즘에 그 박사님들이 가사를 찾을 수가 없다고 아. 사표를 수리를 하려는 순간에 네. 107번님 박사님이 107번 박사님? 네, 이렇게 테이프를 보내오셨어요. 뭐 VHS로 지금 방송국에서 안 쓰는 건데 야, 이거 수상한데요? 네. 옛날에 네. 보던 비디오 테이프인데 전달 아 지금 발 아 다른 가사로 있는 거예요? 아 원래는 없었는데 107번 박사님께서 예. 특별히 단독으로 발견을 해낸 거예요. 예. 아, 그래 그래? 아. 그럼 평행 이름이 박사님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하고 거의 수리 직전이었거든요. 네. 아 여기에 사표는 107번 박사님 거 빠져 있었군요. 네. 네. 그분만 혼자서 연구를 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보내온 VCR 지금 넣었나요? 테이블 넣었어요? 자 플레이 해주세요. 뭐죠? 전 세계를 올필하고 있는 소녀시대.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녀들의 평행이론. 아 현실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아, 우리가 너무 현실에서 찾았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것들과 평행이론을 이룬다. 상상 속 동물 유니콘. 아 유니콘. 유니콘의 유니콘. 이마에 뿌른 한계. 티파니의 생명호를 끝자리는 일. 뿌레마. 유니콘의 몸은 말의 현실. 진짜? 90년생 유나와 수영은 말띠. 오! 그리고 유니콘의 스펠링 UNICORN 7자 티파니, 유나, 수영의 이름의 합은 7자 전설로 내려오는 구미호의 꼬리는 9개 소녀시대의 멤버 수 9명 서현의 생년 노래를 모두 더하면 36 3 더하기 6은 9 태연의 생년 노래 1989년 3월 9일 오후를 부를 당시 고유번호 9번 동심정글자 텔레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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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소녀시대 모두 네 글자 와! 1990년대 말 영국의 텔레토비가 한국 어린이들 장악 2011년 현재 소녀시대가 영국을 한류 열풍으로 장악 텔레토비의 또 다른 주인공 해님의 영어 이름 베이비 선 어? 소녀시대 선의 스펠 S-U-N-N-Y 선 그리고 해님의 실제 이름 제시카 스미스 어? 소녀시대도 역시 야, 제시카 존재 다역기네 다역기요 보의 애정품 싱싱카 싱싱카 효연 역시 싱싱카 마녀라는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비슷해요. 뭐? 소녀시대 유리의 얼굴 톤은 뚜비와 같다는 사실. 이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환상적인 그녀들의 평행 이론이 지금 공개된다. 아, 우리. 진짜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아니 애쓴 게 아니고 저 발견한 거예요 그냥. 아 진짜. 예예 예. 깜짝 놀랐죠. 네, 완전 경악. 뭐 숫자부터 시작해서 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존재. 아, 너 이게 인기도가. 그래. 그럴만하죠. 어,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 유니콘, 텔레토비 또 뭐 있었죠? 구미호. 구미호. 그렇죠. 근데 구미호 꼬리가 아홉 개랑 소녀시대 아홉 명이랑 그거는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왠지 그런 그렇지 그렇지. 아, 저희가 완전 신비로운 느낌. 천재. 지금 이 대충 가설만 보면은.